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9월 평가원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도 9월 평가원에 대한 전체적인 마음은 이렇게 좀 약간 수그러들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날카롭게 이 안에 들어있는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들여다보면서 자 이제 수능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이제 9평 이후에 공부를 해야 될 건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영상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천천히 하나씩 한번 우리 꼼꼼하게 9평의 모습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9월 평가원 시험에서 눈여겨봤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 문제와 그 다음에 바로 나와있던 흥분의 전도 문제, 흥분의 전도 문제의 유형 변화인 셈이죠. 자, 하나씩 먼저 표현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근육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21학년도 수능 문제 21학년도 수능 문제가 소위 말하는 많은 학생들이 말하는 신유형의 문제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것 하나도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안에 들어있는 T1이라고 하는 값이 동그라미 A 그리고 3D 그리고 10 D라고 하는 수치 그 다음에 T2가 동그라미 A와 2D와 3D라고 얘기를 해서 자, 이 각각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는 변화량, 소위 말하는 선생님은 델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델타라고 불려지는 이와 같은 변화량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21학년도 수능 문제는요, 그러면 복잡한 계산 형식이 아니라 변화량 가지고 푸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신유형의 문제는 좋은 점은 아이들이 당황하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익숙해집니다. 자, 익숙해지게 되면 이 비슷한 유형이 한 번 더 등장했을 때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이거 변화량 가지고 문제 푸는 건데. 아, 그래서 아주 가뿐하게 이 문제의 정답률이 훅 하고 올라가게 돼요. 그렇다면 저는 평가원은 똑같은 이와 같은 신유형의 방식 그대로 고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 있었던 EBS의 문제, 수능특강 문제와 수능 완성 문제를 보아하니 근육 문제 자체가 정말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근육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들이 좀 대부분이었거든요. 또는 개념을 또 좀 묻는 문제라던가 단면을 자른 거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EBS 문제에서는 새로운 시도의 모습이 좀 드러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올해 EBS의 문제의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복잡한 계산이었습니다. 자, 복잡한 계산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표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동그라미 기억은 액틴, 니은은 겹쳐져 있는 끼리, 그 다음에 디귿은 H대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구간 설정으로부터도 벗어났고 기억 플러스 니은이라고 얘기하는 무언과 무언 어떤 구간과 구간의 합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디귿에다가 마이너스 니은이라던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의 표에 대한 접근하는 것조차도 서로가 조금 다르게 접근하면서 복잡하게 숫자를 하나하나씩 계산하는 문제 유형으로 EBS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 것으로 봐서 올해 22학년도 문제는 좀 복잡한 계산 문제가 좀 많을 것 같구나라고 해서 킬러7부터 많은 학생들을 좀 연습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결과 9월 평가원에서 보니까 긴 줄글 형식으로 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지만이 풀릴 수 있는 문제 그런 유형으로 또 결국 계산해야 되는 값으로 문제 유형이 등장했다 그죠? 선생님은 이런 복잡한 계산 문제가 줄글 형태 말고도 표가 나오는 문제로도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리 긴 문제뿐만 아니라 표가 등장하는 근육 문제도 준비해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흥분의 전도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흥분의 전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선생님이 유형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막전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 실제 자 같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유형 정리 중에서도 막전이가 같다. 그 다음에 또 거리가 같다. 막전이가 같다,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흥분의 전도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속도를 구하는 것, 속도 가지고 구간에, 즉 구간 1인지 2인지 3인지 그 구간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는 그 구간의 막전위를 구하는 것, 이런 문제의 세대가 아주 옛날의 첫 번째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흥분의 전도 문제 유형에. 그러다가 두 번째, 최근 1, 2년 사이에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죠. 시간, T1에서 T2, T3, T4라고 얘기하는, 이건 시간을 구간에 맞춰서 언제가 3초고 언제가 5초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문제가 어렵게 낸다면, 선생님의 작년에 수능 완성 문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작년 수능 완성 문제 안에 들어있었던 실전 모의고사 문제 안에 T라고 얘기하는 시간과 T 플러스 1초, T초와 T 플러스 1초를 가지고 그 안에 막전위를 측정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떤 문제였나요? 저는 작년에 수능 완성 문제가 없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문제 그대로를 선생님 책에 있었던 개념 완성 책 안에 있었던 과하다 문제 안에 넣었었고, 과하다 책 안에 넣었었고, 자, 킬러7이라고 하는 강좌의 관리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관리력 책 안에 20번 문제로 수록했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 시간 문제가 기본적으로 만약 다시 등장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는 평이한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혹시라도 고난이도 문제가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T초나 T 플러스 1초로 등장하고 있는 표형식 있죠. 표가 큼지막하게 등장하는 거, 이 표 안에서 같은 막전위를 가지고 구간 측정하는, 구간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이 선생님 이미 과하다 책 안에, 그리고 킬러7이라고 얘기하는 관리력 안에 이렇게 선보여져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3번. 자, 이게 요즘에 너무 중요한 유형이고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시냅스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자, 시냅스의 위치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냅스의 위치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9월평가를 나올까 안 나올까, 9월평가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9월평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 큰일 난 거야. 시냅스 문제가 이제부터 위치 찾는 문제가 등장한 거잖아? 짜잔 하고 나 등장 두둥 하고 등장한 거지. 그때부터는 이제 시냅스 위치 찾는 문제가 엄청나게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9월 평가원에 등장한 문제는요, 하나는 시냅스가 없고 하나는 시냅스가 있는데 어디에 시냅스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문제였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보다 난이도가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도 시냅스를 찾아달라,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시냅스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각각 이 둘의 시냅스에 있었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문제까지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평가 나온 이상 우리는 시냅스의 위치 한 개 찾는 문제도 공부하셔야 되고, 두 개를 찾는 문제까지도 공부해 두면 이제 완전히 다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자, 유형 하나, 둘, 세 개가 다 정리정돈이 되는 거고요. 쌤, 저 유형 이런 이 모든 걸 언제 어떻게 다 정리하나요? 100일의 기적에서 정리를 이미 해놨습니다. 알았죠? 자,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유전 얘기 좀 들어가도록 할까요? 유전 얘기에서 선생님의 세포주기 파트는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유전은, 자, 가계도, 그 다음에 돌연변이, 마지막으로 다인자라고 얘기하는 파트예요. 자, 가계도와 돌연변이와 다인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가계도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몇 년 동안의 가계도를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시간을 만들었던 건, 이제 9월 이후가 되게 되면 기출문제에서만 기출을 풀어내고 이걸 뛰어넘어서 기출을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 내려다보는 그리고 아우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지게 됐던 이런 시각을 어떻게 선생님도 분석했는지 그 노하우를 조금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아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좀 많이 거슬러서 20학년도 6월 평가 문제입니다. 6월 평가 문제에서는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표현형을 숨겼고 뒤쪽으로 자 누구누구만 발현됐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6월 평가원에서부터 등장을 한 거예요. 20학년도에. 자 근데 9월 평가원 그에 있었던 9월 평가원의 문제는요 가계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채 뒤쪽으로 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표도 등장하고 DNA 합도 등장하고 있는 모습인 거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표와 이런 조건의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와 조건의 분석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가계도에서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을 통해 이제 평가원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제시했으니까 하나는 부모의 표현형을 없앤 형태 또 두 번째는 표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형태 이런 걸 제시했으니까 이 두 개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여야지만이 바로 이제 수능 문제 들어갈까요? 그해 11월에 수능 문제에서 부모의 표현형을 감춘 채 바로 DNA 표를 통해서 자 바로 보이죠? 이 표를 통해서 상인지 성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형식으로 수능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문제로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작년의 문제는요. 라지 알 스몰알이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단일인자 유전 자 한 쌍에다가 라지 E와 라지 G 그리고 표현형이 같고 라고 얘기하며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2번, 6번, 7번, 9번이라고 얘기하는 표현형 그리고 DNA 합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유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9월 평가원은 아예 또 색다른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의 모습 자 여기 나와 있는 A하고 B처럼 이와 같이 표현형을 서로 주지 않으면서 발현의 제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 보여요? 자 그러면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가계도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 수능 문제는 누구랑 닮았을까요? 수능 문제는 누구랑 더 닮았을까요? 작년의 문제는요? 볼까요? 작년의 문제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더라도 누구랑 닮아있는 표현 그지? 9월 평가원이랑 아주 비슷하게 등장해 있는 거 보여요? 심지어 자 작년에 있었던 9월 평가원 문제도 모두 X염 색채 위에 있었던 X염 색채 연관 문제였는데 수능 문제에서는 X염 색채 두 개 여기에다가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상염 색채가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제가 지금 왜 기존에 있었던 아주 옛날에 20학년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그 다음에 또 지금 작년에 있었던 6월, 9월 수능의 가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출제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오랜 시간에 대한 걸 아주 묵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12년, 13년, 14년 동안 공부했던 이 공부했던 것이 그날 하루에 모든 것들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전혀 예고편조차 없던 형태에서 어디선가 막 다른 곳에서 문제 하나 퉁 하나 가져와서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지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내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수능 시험에서도 마치 이와 같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많은 출제진들도 선생님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계도는 바로 우리의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가계도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인 셈이고요. 올해 6월 평가원의 모습입니다. 올해 6월 평가원의 모습은요. 문제 안에서 등장했던 가계도와 함께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표 안에서도 기역과 니은과 디귿 아 보이죠? 라지 A, 라지 B, 스몰 D가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가겠느냐? 여러분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안에 라지 A, B, 스몰 D를
누굴 넣을 것인지를 뚜렷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실력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우리의 수능 문제에서도 그 수능 가계도에서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9월 평가원의 가계도의 모습을 볼까요? 9월 평가원에서의 가계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동그라미 기억. 이 동그라미 기억의 유전자, 동그라미 구성원 기억의 유전자 합이 DNA 합이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올해 수능 완성 문제 안에 앞에 보이는 것처럼 6월 평가원 라지의 라지 B, 스몰 D이지만 우리의 수능 완성에서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 중에 어떤 유전자량, 즉 어떤 유전자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이미 EBS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넘겨서 역시 DNA 합을 구하는 문제, 라지 A와 스몰 B의 합이 어떤 구성원에서는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관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아주 많은 합, 합이라고 얘기한다면 제로이거나 아니면 제일 많은 DNA 합, 4이거나 3, 이걸 먼저 공략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문제에 출제되어 있으니 우리가 올해 가계도에 대한 대비는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선생님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문제도 되게 좋아요. 제 파이널 문제도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소위 말하는 사설 시험의 가계도를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올해 유평과 올해 9월 평가원에 있었던 가계도를 진짜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선생님이 나타나서 A4 용지에다가 자 가계도 문제 하나 딱 주면서 4분 안에, 3분 안에 문제를 풀어봐라. 아 선생님 이거 유평 문제네요.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거냐면요. 툭툭툭툭 그렇게 풀어낼 정도까지 되어야 그 다음 사설 문제, 소위 말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만한 실력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가계도를 끝까지 여러분 조건 하나하나까지 제대로 파악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중에 가계도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 보니 제가 준비한 것이 바로 가계도 시리즈가 있다, 그죠? 가계도 시리즈에서는 가계도의 기초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분석하는, 조건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DNA량 1, 그리고 부모는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등등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기출을 분석하는, 소위 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기출 문제를 가계도만 분석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되는 EBS의 자 가계도 분석이었습니다. 모두 다 완강이에요. 이미 기초편도 완강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조건 분석편, 그 다음에 기출 분석편도 완강입니다. 제 EBS와 관련되어 있는 분석편, 선생님 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우리 6월 평가원의 문제도 올해 EBS 안에 사실 보면 비슷한 형태로 있다, 9월 평가원도 비슷한 형태로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 EBS 문제 제가 풀어줘야 되겠죠. 이 EBS 분석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추석 이후에 강좌가 업로드 된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또 올해 가계도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같이 막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았지? 자, 이제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들어가도록 할 건데 돌연변이나 다인자, 물론 돌연변이와 관련된 것도 다인자와 관련된 것도 선생님이 이 총정리해주는 강좌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돌연변이와 다인자라고 얘기하는 이 강좌, 선생님이 100일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강좌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작년에 있었던 6월 평가원, 올해 있었던 6월 평가원뿐만 아니라 작년 9월 평가원 수능 문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며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다인자 파트에 대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동형접합이 우세하잖아요. 이번 우리 6월 평가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6월 평가원은 세쌍이었습니다. 세쌍에 이와 같이 동형접합,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자 연관이면서 동형접합이 나오면서 부모와 같을 확률, 자 유전자형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부모와 같을 확률 몇 분의 몇이었죠? 8분의 3 등장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9월 평가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9월 평가원은요 독립이에요. 자 독립이면서 독립 안에 들어있는 동형접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P와 같을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같을 또 확률에 관련된 거 역시나 몇 분의 몇이었을까요? 8분의 3이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냐면 다인자 파트에 대한 건 동형 접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것, 동형 접합에 대한 표현형 가지수를 파악하는 법,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데 선생님 이미 구월평가 시험 치기 전부터 100일의 기적 강좌 안에 독립은 독립대로 정리해주고 연관은 연관대로 정리해줘서 100일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강좌에 14강, 15강, 16강에서 선생님 이 세 강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 강의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9월하고 10월 동안 탄탄하게 다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선생님이 내가 인스타로 말이야 아이들한테 이런 걸 물어봤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물어보겠니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스토리로 한번 올렸더니 애들이 9월 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두 달밖에 없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요. 저는 9월하고 10월에 애들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3월하고 4월에 뭐 문제 잘 풀지도 못했잖아. 그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랑 잘 못 푸는 문제랑 이런 거 구분도 잘 못했었잖아. 그리고 다른 과목 하느라도 너무 바빴고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3월하고 4월하고 5월은 허덕거렸던 것이 되게 많았지만 9월하고 10월은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수능이라는 시험에. 그리고 맘 잡고 한다면 한 주마다 어떤 애들이 계획 세워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9월 평가원 딱 치고 난 다음에 한 주마다 파트별로 끝내자. 네가 만약 돌연변이를 모르면 돌연변이 관련돼서 자 돌연변이 강의 딱 듣고 총정리 강의 듣고 기출 풀고 EBS 풀고 그 다음에 파이널에 관련되어 있는 거 문제 풀고 이렇게 푸는 한 주 동안에 집중해서 하나의 파트를 끝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죠. 그러니 선생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을 끌고 가다 보니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생각이 많아지면 용기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면 용기도 사라지고 행동도 느려져요.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고민 이거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순간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행동은 바로 딱 그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대로 바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알았죠? 선생님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능 그 마지막 날까지 제가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응원도 해주고 많은 좋은 컨텐츠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웨어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열심히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박지향이었습니다.